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남지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혈자리들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혈자리 하면 생각나는 게 침이잖아요. 침을 맞아서 진통이 되고 몸에 불편함이 개선이 되고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혈자리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집에서도 혹시 혈자리를 이용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없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한의사들이 침을 놓을 때는 혈자리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침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의미는 정확하고 세밀한 자극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혈자리를 상세하게 잘 찾아서 정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뾰족하지만 가느다란 침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침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좀 뾰족한 걸로 해볼까? 집에 있는 바늘? 이쑤시개? 안 됩니다. 그런 뾰족한 걸로 자극을 하시면 피부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무 지나친 자극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침도 치료잖아요. 혈자리를 이용한 치료, 자가적으로 잘못하셨을 때는 좋은 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치료를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혈자리들은 너무 강하게 그리고 너무 세게 자극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넓은 면적으로 그래서 손바닥이나 이렇게 엄지, 검지, 손가락 같은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자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의사항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세 가지 혈자리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엄지척했죠. 만병통치라고도 불리는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진통작용이 굉장해요. 뭐 두통, 치통, 어깨통증, 복통, 뭐 허리통증, 무릎통증에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병통치로 불리는 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증 말고도 다른 불편감이 있기도 하잖아요. 속이 안 좋을 때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변비를 하거나 구토를 하는 등 이런 소화기 증상에 쓰이기도 하고요. 안이비인후과 질환,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다든지 이명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치과 질환도 간혹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풍후유증, 뇌졸중 후유증 치료에 이용을 하기도 하고 안면마비가 왔을 때 그 안면 부분 이외에도 합곡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나열한 이러한 질환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집에서 합곡이라는 혈자리를 이용하기는 좀 힘드실 거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속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여성분들 월경통이 있을 때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부인과 질환도 굉장히 잘 듣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뭐 생리통이 있다든지 월경 전 증후군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논문 결과인데 요거는 합곡 마사지를 했을 때 분만 시간이 그러니까 아기 낳는 시간이 짧아지고 분만통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생리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합곡을 좀 마사지를 잘 해주시고요. 요 자리는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살살 평소에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부분은 내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내관이라는 혈자리는 팔목에 있어요. 팔목에서 한 5, 6cm 정도 떨어진 중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3마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관을 자극하게 되면 조금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실 거고요. 사실 내관이란 혈자리는 이유 없는 증상들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긴장하면 이유 없이 땀이 좀 많이 나시거나 그리고 뭐 이제 열이 오르내리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남성분들 좀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비뇨기과 갔는데 검사 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아까 합곡혈 소개한 것처럼 내관혈도 여러분들 그 치료에 적극적으로 집에서 이용하시도록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저희 한의사들은 이제 한의원에 오셨을 때 한약 처방을 하면서 내관이라는 혈자리 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서 살살 마사지를 한다든지 어떤 뭐 이렇게 밴드 같은 걸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자극 정도는 보조적인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내관이라는 혈자리는 손목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힘줄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 세게 자극을 하시면 손목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살살 마사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눈피로에 좋은 자리라서 좀 강조하려고 이런 사진을 준비를 해봤어요. 노궁이란 혈자리입니다. 손바닥 가운데에 있는 혈자리거든요. 손바닥에 위치하기 때문에 손바닥이 불편하거나 손가락이 불편할 때 직접적인 자극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로감이 심한 분들이나 아 요즘에 좀 체력이 떨어졌다 그럴 때 이제 부가적인 방법으로 치료에 응용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께 추천하기 위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기능보다는 눈이 많이 피곤할 때 일종의 따뜻한 온열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잘 비벼서 손바닥 가운데를 따뜻하게 만드신 다음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이렇게 올려서 손바닥 가운데에 위치한 노궁혈이 눈에 닿도록 한 다음에 30초 정도 지나시면 이 정도의 온열 자극만으로도 눈의 피로감이 한결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혈자리 합곡, 내관, 노궁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이라든지 자가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한의 의료기관 가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남지영 원장이었습니다.